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든지 이제 연애를 할 때 좋게 연애를 한다든지 헤어진 사람이랑 다시 만난다든지. 이분들 그러면 좀 결혼운이 좀 있다. 예, 크게 들어오고 이제 좋게 보면 돼요. 네, 이번에는 우리 신축년이 이제 곧 있으면은 하반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6월에서부터 양력 기준으로 네. 6월에서부터 12월까지 이제 하반기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기운 자체가 네. 좀 좋게 네. 좀 바뀌는 기운이 좋은 띠가 있다면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쥐띠. 아, 쥐띠. 네, 닭띠. 닭띠. 용띠예요. 용띠. 하방. 용띠는 이제 상반기에는 확실히 안 좋다고는 하나 하반기 들어서는 좋아져요. 용띠분들. 네. 그럼 용띠분들은 상반기에 좀 운세는 좀 안 좋았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좀 운기가 좀 좋아지는 거다. 네. 그럼 뭐 사업을 하시려고 뭐 생각했던 분이나 이런 분은 좀 전반기에는 좀 자중하시다가 네. 하반기에 시작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럼 하반기에 용띠분들의 운세가 전체적으로 어떨 것 같은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진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부서로 이직을 한다거나 귀인을 만나서 더 좋은 이제 직업을 구한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그분들 또한 사업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뜻밖의 행운 금전이 이제 목돈식으로 들어온다든지 그건 복권도 마찬가지예요. 아, 복권도. 네. 어떻게 보면 사업이나 이 일적으로 조금 네. 좀 귀인 네. 혹은 이 금전운이 되게 상승하게 되는 네. 해 용띠한테는 네. 오, 좋네요. 그리고 또 다음 띠가 또 무슨 띠가 있었죠? 네, 쥐띠요. 이제 학생들. 학생들. 네. 학생들은 이제 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좋은 이제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합격운이 되게 크게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하반기 막 들어서는. 아, 그러면 이 GT생분들은 조금 좀 자기가 하고 있던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네. 그리고 이 GT생분들 중에 올해 이제 38, 뭐 50, 62 이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운세가 좀 어떻게 보이세요? 그분들은 일복이 많아요. 하반기 들어서는. 물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지만은 이제 꾸준히 일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돼요. 그럼 그 일하는 게 조금 성과가 괜찮나요? 네. 또 마지막 띠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띠는 닭띠예요. 닭띠. 네. 결혼을 못 하신 분들. 그게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반기 들어서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든지 이제 연애를 할 때 좋게 연애를 한다든지 헤어진 사람이랑 다시 만난다든지. 그럼 이분들 나이가 이제 20대인 29살인데 네. 이분들 그러면 좀 결혼운이 좀 있다. 예, 크게 들어오고 이제 좋게 보면 돼요. 그럼 지금 혹시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네. 그 사람과 결혼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결혼을 하는 것도 네, 나쁘진 않죠. 당연히 좋죠. 네. 그럼 결혼운을 떠나서 좀 이 또 뭐니 해도 좀 돈이 좀 중요하잖아요. 네. 이 금전 혹은 뭐 직장 이쪽으로는 어떻게 닭띠가 괜찮을까요? 일단 직장 쪽은 이제 무난하세요. 평범하고 하반기 들어서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집안에 좀 재산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전 쪽으로는 되게 여유롭다거나 이런 분들도 이제 많아질 거예요. 좋네요. 그만한 게 없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게 뽑아주신 띠 세 띠분들 축하한다는 말씀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띠만 보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네. 대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정확히 하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문자 네. 봐라 이렇게. 일단 쥐띠, 닭띠, 용띠들은 비록 하반기는 좋다고 하나 그것 또한 기회는 많이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점을 보러 다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점을 안 보러 다니는 분들은 좀 점집을 찾아서 그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